오늘은 지난 시간에 곡선 좌표계에서의 좌표계에서의 벡터장의 미분을 했어요. 네, 미분을 했는데 지난 시간은 일반론을 했고요. 리뷰는 뭐냐면은 제너럴 시오리였어요. 제너럴 시오리. 그래서 DS 스퀘어드 이걸 갖다가 매트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휜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플랫한 공간에서의 매트릭을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결국 dr.dr이에요. 응?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gij 곱하기 dqi dqj. 여기서 qi qj라고 그러니까 q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일반적인 9번 좌표계를, 9번 곡선을 따라서 Q1이 예를 들어서 증가하는 것은 이런 곡선을 따라서 증가를 하고 이런 Q2를, 그 말은 뭐냐면 Q1이 일정한 평면은 여기 이제 수직한 이제 어떤 평면이 아니라 어떤 곡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Q1이 증가하는 방향,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쪽이 Q2가 증가하는 방향, 예를 들어서 이쪽이 그래서 Q3가 증가하는 방향. 먼저 그렇게 하면은, 이런 그 곡면들로 만들어진 어떤 서피스들이, 곡선들로 만들어진 어떤 그 좌표계가 성립을 할 거라고요. 이걸 좀, 그 중에서 하나만 이렇게 그립시다. 뭐 대충 이렇게 그려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Q1이 증가하는 방향, 이것이 Q2가 증가하는 방향, 이게 Q3가 증가하는 방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것이 Q1이 증가하는 방향, 이게 Q2가 증가하는 방향, Q3가 증가하는 방향. 그랬을 때의 DR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R을 벡터를 Q1으로 미분을 하고 DQ1 더하기 R을 Q2로 미분을 하고 DQ2 플러스 DR을 Q3로 미분하고 DQ3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제일 내추럴한 것은 뭐냐면 요거 자체를 갖다가 그냥 베이시스 벡터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시스 벡터로 잡으면 그러면은 Q1이 다른 건 가만 요거의 뜻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Q1은 Q1이 변하고 다른 것은 가만히 있을 때에 이 벡터R이 얼마나 변하느냐. 그 변하는 레이트가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요것의 방향은 당연히 이 방향이라고요. 이 방향.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그 베이시스 벡터 엡실론 예를 들어서 i 이거 갖다가 1, 2, 3이라고 우리가 위에 쓰기로 했었죠. 2. 내가 자꾸 어저께 약속을 하고서도 내가 자꾸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베이시스 e1 이것을 e2 이것을 e3 e3 이렇게 잡는 것이 제일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클리디안 그냥 플랫한 스페이스에서의 베이시스를 잡을 때에는 이 Q1, Q2, Q3가 전부 어떤 길이 차원을 가질 필요가 없고 어떤 것은 길이고 예를 들어서 R, 시타, 파이 그러면은 R은 길이고 시타나 파이는 각이잖아요. 디멘전이 다르죠. 그러니까 디멘전이 이제 다르고 하니까 이 유닛 벡터의 개념을 갖다가 도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 E1, E2, E3를 이것들의 어떤 길이로 나눠주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지난 시간에 Q1 hat이라고 쓴 거야. 이건 뭐냐면은 E1을 E1의 길이로 나눠준 거예요. 길이. 응? 그럼 이게 유닛 벡터가 되겠죠. 그렇죠? 이 유닛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hat이라고 쓴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내가 뭐 이런 얘기를 안 했지만 그래서 리뷰를 하는 김에 보충을 하는 겁니다. Q-hat은 E2 나누기 E2 뭐 등등 보면 알겠죠?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제곱을 해가지고 이걸 제곱을 하면 Gij가 뭐예요? Gij가 이놈을 제곱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Q, DQ1의 제곱에 DQ1, DQ1의 개수가 뭐냐면 DR 도트 DQ1하고 DR하고 DQ2 DR을 Q1으로 미분한 거하고 Q2로 미분한 거에 도트 프로덕트가 될 거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DR DQ1 dot DR DQ2가 되는데 특히 이제 오소고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오소 수직한 어떤 거 이 다시 말해서 이게 굽었다 하더라도 각각의 이제 유닛 벡터가 직각일 수 있잖아요. 그건 언제냐 하면은 오소 고날 하다는 것은 언제냐 하면은 GIJ 다시 말해서 이게 결국 뭐냐면은 E1 dot E2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아침이라서 잠이 덜 깼어요. 자, 그래서 EIEJ가 GIJ인데, 그러니까, 오소고널 하다는 것은 이것이 뭐예요? 서로 수직하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수직하다. 그런데 이것들이 오소 노멀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노멀라이저가 될 필요는 없다. 이것이 이것들의 EI와 EJ가 각각 뭐예요? 길이가 1일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지어는 디멘전도 다르단 말이에요. EI, EJ는 디멘전이 어떤 것은 뭐 길이 차원이고 다른 것은 또 길이 차원이 아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소고날 한 것은 지금 이것이 EIEJ가 델타 EJ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IEJ가 뭐냐면 제로다. If I와 J가 아니면 서로 수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는 우리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러면은 GIJ는 뭐에 비례할 거냐면 델타 IJ에 비례하고 그렇죠? 그 비례상수는 뭐가 되냐면 EI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갖다 뭐라고 지난 시간에 불렀느냐 하면은 이거를 HI의 제곱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것이 델타 IJ의 H 이걸 define 하기를 HI의 제곱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HI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따라서 그러므로 HI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은 거예요? EI 벡터의 이 베이시스 벡터의 길이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길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이건 노멀라이저가 베이시스 벡터 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도 우리가 나중에 쓸 거냐 하면은 E라고도 그냥 쓸 거예요. E1 hat이라고도 쓸 거예요. 이렇게도 쓸 거예요. hat이라고 E1, E2, E3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쓸 거라고요. 뭐 하여튼 그런 얘기고 그렇게 했을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gradient of psi라고 하는 거는 psi가 스칼라 필드일 때에 gradient는 어떤
왜냐하면은 이거는 뭐였어요? 이게 one of h1 d d q1 psi 이걸 갖다가 q1의 해세 성분으로 갖고 그 다음에 이거는 one of h2 d psi d q2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q2 방향의 성분으로 갖고 그 다음에 이것은 one of h3 d psi d q3 q3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해서 이거를 다 써놓겠습니다.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쓰여졌나요? V벡터의 다이버전스는 이건 스칼라 양이에요. 이 스칼라 양은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면은 1 of h1, h2, h3 분의 d1, 그러니까 1, d1이라고 하는 것은 q1으로 미분하는 것을 d1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d1, v1, h2, h3 플러스 D2에 V2 H3 H1 플러스 D3에 V3 D H1 H2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컬은 어떻게 썼나 그랬죠? 디터미넌트로 간단히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H1, H2, H3에 H1, Q1, H2, Q2, H3, Q3. 혹시 디터미넌트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는 사람 있나요? 네, 그 다음 D1, D2, D3. 이건 H1 뭐예요? V1, H2, V2, H3, V3. 오케이. 자, 그러므로 라플라시안 V라고 하는 것은 부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 뭐예요? 이것은 다이버전스의 그레디언트입니다. 그레디언트의 다이버전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V1 대신에 뭐예요? H1분의 D 프사이 DQ1을 집어넣으면 될 거라고요. 여기에다가 V1 대신에 그렇잖아요. V 대신에 뭐를 집어넣으면 돼요? 이거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거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one of h1, h2, h3에 d1에 v1 대신에 h1분의 d1 사이니까 이렇게 쓸까요? 그러니까 h2, h3, d1 사이 이렇게 이렇게 쓰면 좋겠죠, 그렇죠? 플러스 그러면은 이제 D2 H2 D2 사이에 H3 H1 하고 플러스 D3에 H 뭐예요 이게 3분의 D3 사이 하고 H1 H2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수직한 직교하는 어떤 곡선 좌표계에서의 라플라시안의 표현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제 지난 시간에 한 거는 굉장히 일반론이었는데 오늘은 특별한 코디네이터 시스템. 결국 우리가 전자기 문제 혹은 양자역학 문제를 풀 때 쓰이는 학부 수준에서는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터하고 또 뭐예요?
구좌표기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좌표계에 대해서 이것들을 한번 직접 써보는 게 엑서사이즈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엑서사이즈예요. 근데 그게 엑서사이즈가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이 거의 암기하다시피 해둬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 두 개는 내가 뭐 암기하라고 안 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두 개의 좌표계에 대해서 이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오케이. 자, 이제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각각의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에서 H1, H2, H3만 구하면 끝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H1, H2, H3를 한번 구해 보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결국 find H1, H2, H3를 구좌표기에서 구하는 거다. 그러면. 혹은 그저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 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 가지 이제 엘지브라이크한 방법으로 이제 구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이제 그 교과서를 따라서 그렇게 해보세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시간 조금 걸려요. 이번 시간 가지고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나는 그걸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덜 리그러스하지만 직관적인 방법을 쓰겠어요.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교과서에 주어진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은 내가 그걸 실린더리컬 코오디네이트 내지는 그냥 평면에서의 극좌표계에 대해서만 한번 시범을 보여주겠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평면에서의 극좌표는 그 XY를 어떻게 표시를 하는 거냐 하면은 X를 로 코사인 시타, Y는 로 사인 시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것이 뭐냐면 이거를 로라고 그러면은 로 코사인 시타가 이거고 이것이 로 사인 시타니까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 벡터 R을 갖다가 XY라고 하면 2차원에서만 이야기를 해봅시다. 왜냐하면 이 G 방향은 그냥 플랫한 디렉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그 뭐냐 우리가 갖다 붙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R을 이렇게 쓰면은 DR을 DR 벡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써야 되냐 하면 이것은 DX, DY예요. 어? 근데 이게 DX는 뭐냐면 DX는 뭐냐면은 DX, DY인데 DX, DY는 요거 콤마 요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D 로 코사인 시타 D 로 사인 시타 이렇게 이제 미분한 거예요. 근데 우선 로우를 갖다가 미분한 거를 먼저 해봅시다. 그러면은 D로에 이거는 그대로 있는 거죠. 코사인 시타. 이것도 마찬가지로 D로를 네가 로우를 미분할 때는 사인 시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 시타. 그렇죠? 더하기 시타를 갖다가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로우는 그대로 있고 이거는 마이너스 사인 시타에 d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dθ를 앞으로 빼면은 로 dθ하고 마이너스 사인 θ 코사인 θ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문제 있는 사람 있어요? 다 따라왔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코사인 θ 사인 θ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방향에 XY 방향의 유닛 벡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요게 뭐냐, 마이너스 사인 시타, 코사인 시타가 요거하고 수직한 방향. 즉, 시타 방향에, 에? 시타 방향에 뭐예요? 유닛 벡터예요.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시타 해시입니다.
근데 내가 굉장히 그 아침에 이 잠이 덜 깨가지고 어저께는 내가 이걸 파이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시터라고 그랬는데 근데 기왕 시작했으니까 시터로 다 계산하고 답만 내가 파이로 다시 쓰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은 D로 이건 뭡니까? R, 아 sorry, rho hat 더하기 rho d 시타 곱하기 이게 뭐예요? 시타 헷이에요. 여기 문제 있는 사람? 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의의 어떤 거 여기서 요점에서의 임의의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dr 벡터인데 작은 어떤 small dr 벡터라고 하는 것은 요 방향하고 요 방향의 어떤 거 이게 뭐냐면은 요 방향의 유닛 벡터를 rho hat 요 방향의 유닛 벡터 시타 hat이라고 그랬을 때 요거는 요런 식으로 이제 쪼갤 수가 있는데 결국 요건 뭐냐 하면은 요게 무슨 말일까요? 요게 D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벡터가 XY가 시타는 가만히 있고 로만 살짝 변했을 때 D로만큼 변했을 때 DR은 어떻게 가느냐 하면 요 방향으로 간다 그거예요. 요 방향으로 그게 뭐냐면 요거라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로는 가만히 있고 시타만 살짝 변했을 때, 시타만 살짝 변했을 때, 요것이 시타만 살짝 변했을 때, 요 방향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요 길이가 뭐예요? 요 길이는? 요, 그렇죠. 요 길이 곱하기 요 살짝 변한 앵글. 그걸 거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rho d 시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기 앞에 구한 것이 시타의 계수들이 그러니까 sorry. D로와 D시타의 계수들이 DQ1과 DQ2 이런 것들의 계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뭐냐면 H1 곱하기 E1. 예? 그래. 이게 뭐냐면 rho hat이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은 d rho의 계수니까 이 q1의 계수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이거를 내가 어저께 뭐라고 그랬나?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그러므로 이거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게 E1 EI 곱하기 QI DQI summation I인데 이걸 갖다가 이 Q 해서로 쓰면 이게 뭐냐 하면은 EI가 EI QI는 QI 해서는 이게 뭐예요? EI의 HI 분의 HI 분지 EI라고 내가 이렇게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길이로 나눴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Q 해서로 우리가 표시를 하면은 이것이 summation HI 곱하기 QI hat DQI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지금 그 rho hat theta 해선 이미 써놨으니까 결국은 요 놈의 계수가 HI들이다 그 말이에요. 요 놈의 계수가 HI들이다. 그렇죠? 자 봅시다.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 놈의 계수가 H1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 놈의 계수가 H2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H1은 뭐냐면 1이고 H2는 rho예요. 여기에 만약에 이제 그 R이 XYG였다면 이거는 그냥 G 뭐 이런 식으로 됐겠죠. 그렇죠?
그러면 G는 뭐, 이건 그냥 따로 떨어뜨려 놓고 00G 그것만 따로 써 놓으면은 그건 뭐냐면 플러스 001에 DG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G 해시고 이거는 DG예요, right? 따라서 G 해 DG의 개수가 뭐예요? 1이라고요. 그러니까 H3는 1입니다. Alright. 여기까지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 네. 어떤 거? 요거요? 네. 요거? 네. 보세요. 이거를 미분하면은 여기가 두 개가 있고 여기가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걸 두 개씩 나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D를 그러니까 row를 미분한 것을 먼저 쓰고 여기도 row를 미분한 거. 그걸 이제 여기다가 쓴 겁니다. 그러면은 코사인 시타, 사인 시타는 그대로 내려오고 D로 D로 바깥으로 나오고 됐죠? 여기는 뭐예요? 로는 그대로 두고 D가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어? D 코사인 시타는 뭐예요? 마이너 D 시타 마이너스 사인 시타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사인 시타 미분한 코사인 시타. 그거를 이렇게 다시 쓴 거라고요. Alright. Okay. 그래서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에 있어서의 H1, H2, H3는 H1, H3는 1이고 H2는 로라는 사실만 기억하면 뭐 이걸 내가 시타로 이야기했건 파이로 이야기했건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Alright?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와서 여기다 할까요? 구좌표계에서는 그럼 어떡하냐? 구좌표계에서 이제 이런 방법을 하면은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시간이 꽤 걸려요. 응? 그러니까 구좌표계에서는 여기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직관적으로 할 테니까 잘 보세요. 구좌표계에서는 이게, 이렇게 그린 다음에 한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좀 밑에 잡을까요? 이렇게 요 점을 지나는 대원은 이렇게 그려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 여기서 프로젝션을 여기다 프로젝션 이렇게 잡아야 되겠지?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 각이 파이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각이 시타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R만 변하면 시타와 파이가 가만히 있고 R만 변하면 이쪽으로 가겠죠. 그럼 그것은 뭐냐면은 R 햇 방향에 그렇죠? DR이에요. 그러니까 DR이라고 하는 것은 벡터 MV의 어떤 그 방향이라는 것은 세 개의 합일 거라고요. 그것은 뭐냐면은 만약에 이것이 R 그러니까 다른 건 고정돼 있고 R만 변한다면 R 햇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다른 건 R과 시타, R과 파이는 가만히 있고 시타만 변한다 그러면은 시타 햇 방향으로 가겠죠. 시타 햇 방향은 어떤 거예요? 시타가 전가하는 방향이에요. 그건 이 방향이라고요. 왜냐하면은 파이도 고정돼 있고 그렇죠? R도 고정돼 있으니까 이 스피어의 크기도 고정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 라인을 따라서 시타가 변할 때에 이쪽으로 살짝 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게 d 시타만큼 변했을 때
요 길이가 R이고 요 크기는 얼마예요? R 곱하기 Dθ예요. R, Dθ만큼 변한단 말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시타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더하기 R, Dθ 방향, Dθ만큼 변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 다음에 파이 헷 방향으로 파이만 변한다면 다시 말해서 시타는 그대로 있고 파이만 변한다면 다시 말해서 시타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이 코온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코온, 그렇죠? 이 코온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서클 상에 있는 거죠. 이 서클 상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서클 상에서 파이만 살짝 변화시키면 요 작은 dφ에 대해서 얼만큼 변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R도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구면 위에서. 그러니까 요 길이가 얼마냐 하면은 요 길이 곱하기 dφ예요. 맞아요? 근데 요 길이가 얼마예요? R 사인 시타예요. 아니 똑똑하긴. R 사인 시타 곱하기 dφ이다 그 말이에요. Alright? 이렇게 해서 직관적으로 있는 답을 가볍게 구했어요. 그래서 H1은 이게 뭐예요? 1이에요. 그렇죠? R 헷 곱하기 dr의 개수가 H1이에요. 시타 헷 곱하기 dθ의 개수가 R2예요. 그렇죠? H2 혹은 Hθ. 어? H2는 R. 그 다음에 파이 헷 곱하기 dφ의 개수가 뭐예요? R3. 그래요. H3 혹은 H5. 그렇죠? equal Rsin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려고 했던 H1, H2, H3만 구하면 다 끝나는 게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뭡니까? 라플라시안이라고 그랬어요. 라플라시안만 두 개를 먼저 써놓고 나머진 놀아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 시간 수업의 메인 목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써봅시다. 라플라시안 in 뭐예요? cylindrical coordinate. 커브. 어? coordinate. coordinate에서. 그러면 써봅시다. d에서 sin은 뭔가요? 자, 지금 H1, H2, H3는 뭔가요? 세 개 곱해봤자 로밖에 안 돼요. 그렇죠? 1 오브 로 하고 그 다음에 H1은 1 로예요. 그렇죠? 따라서 D1은 D로 그 다음에 로 D로 이렇게 되죠? 4에 플러스 여기는 뭐예요? H2는 로고 H3, H1은 1, 1이에요. 그러니까 1 오브 로입니다. 그 다음에 D 이게 파이라고 할까요? 이제 파이 하고 1 오브 로에 D 파이 플러스 G 할 때는 뭐예요? H3 1, H1 1, 여기는 로예요. D3 아, 로에 D3 G요. 4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 로는 바깥으로 못 나가지만 이 로는 1 오브 로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왜냐면 로하고 파이는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쓰면은 1 over rho, d rho, rho, d rho 플러스 1 over rho squared, d phi squared 플러스 여기는 뭐냐? dg squared 이거하고 이거하고 캔슬해서 그냥 g 코디네이트는 xyz 코디네이터에서의 g처럼 그냥 딸랑 나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걸리는 거. 이게 뭐냐면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터에서의 라플라시안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쓸 수도 있느냐 하면은 주의사항 D로의 로 D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여기에 걸렸을 때 이것이 먼저 여기에 걸리고 이 전체가 여기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은 D로를 이거 1 over rho까지 쓰면은 맨 첫 항은 어떻게 써야지는 거냐 하면은 이렇게도 써야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에 걸리면은 로로 캔슬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d 로 스퀘어드 사이고 플러스 이것이 여기에 걸리면 그것은 그냥 1 over rho의 d 로가 하나가 남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맨 앞에 텀이 이렇게 써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세요. 오케이. 문제 있는 사람 손 들어요. 모르면 그때그때 사소한 거라도 제동을 거세요. 네. 어디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요? 여기 이 로는 바깥으로 못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로가 여기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고 여기서는 이 로는 G가 로를 미분을 해봐야 0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수처럼 나간다 그 말이에요. 편미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구좌표계에서 대해서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구좌표계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하겠어요. 여기다가 하죠. 뭐 라플라시안 in spherical coordinate. 그럼 이건 마찬가지로 쉽게 할 수 있어요. d squared psi는 자 h1은 1, h2는 r, h3는 r sin 시타. 그러니까 이것은 r이 두 개, sin 시타가 하나예요. 여기 볼륨 팩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dr h1은 1 h2는 r h3는 r 스퀘어드 사인시타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right? dr psi 플러스 여기는 dθ에 요거는 뭐예요? H2, 1, R, 여기는 R 사인 시타. 그러니까 뭐예요? 사인 시타. 결국 사인 시타예요. D 시타, 그 사인. 그 다음에 이거는요? G, 아, sorry, G가 아니라, 이거 Phi예요. D Phi, 여기는 R 사인 시타,
어? 사인 알사인 시타의 여기는 1이고 여기는 R이야. 그러니까 RR 지워지고 사인 시타 분의 1이고 사인 시타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뭔가 하면은 D Phi 푸살 이렇게 써야죠. 자, 그럼 이걸 갖다가 한 번 더 보기 좋게 써도록 하죠. 그럼 이거는 사인 시타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캔슬하고 R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1 over R제곱분의 1 곱하기 DR의 R제곱 곱하기 DR 여기에 이제 여기 걸린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염두에 두고 사인은 이제 맨 뒤에다가 공통으로 쓰겠습니다. 오케이? 플러스 여기는 뭐 더 이상 간단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 over r 제곱에 sin 시타 여기는 d 시타 sin 시타 d 시타 플러스 여기는 뭐예요? 1 of r 제곱 sin 제곱 시타 바깥으로 나갑니다. 1 of r 제곱 sin 제곱 시타 d phi 스퀘어드의 사이가 여기에 동으로 걸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게 뭐예요? 구좌표계에서의 라플라시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거 두 개만이에요. 이거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만 알아두면 됩니다. 응? 그 내가 뭐 엑서사이즈로 한 개만 계산을 해보겠어요. 이런 거 이거 한 개 계산을 하죠. 이 다이버전스를 구좌표계에서 계산을 하고 이거는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터에서 계산을 하겠어요. 그러면 다이버전스를 계산하는 거는 이건 또 뭐 공식에 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공식들은 사실은 외기가 쉬워요. 오히려 일반적인 코오디네이터 직교좌표계에서의 이 공식들이 외우기가 쉽고 나머지는 개별적인 것들에 이제 라플라시안 다이버전스나 이런 것들은 기억하기도 어렵고 기억해봐야 그렇게 쓸 때도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한번 계산을 해보겠어요. 엑서사이즈 구좌표계에서의 다이버전스 이거는 Divergence of V 구좌표계 In spherical coordinate Spherical 그러면 이것은 1 of 뭐예요? R제곱 sin 시타 그 다음 뭐예요? DR의 V1 곱하기 이게 뭐예요? H2는 R 이거는 R sin 시타 R제곱 sin 시타 허라 여기 V1 V1 여기 썼네요 더하기 그 다음에 D 시타 V 시타 H1은 1이고 H3는 R sin 시타야 R sin 시타 플러스 D5 하고 여기는 1, 여기는 R이야. 그러니까 V5의 R입니다. 이걸 갖다 여러분이 간단히 하면 그게 답이에요. 어? 그러니까 뭐 더 이야기한다는 게 별로 의미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 V를 어디에서 계산을 하라고요?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터, 실린더. 실린더에서 계산을 하면은, 이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1 곱하기 rho hat.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H2는 rho, Q2는
아, Q2가 뭐예요? Q2의 시? 시타 혹은 파이라고 합시다. 파이 hat. 그 다음에 H3는 1, 이거는 G hat. 그 다음에 이거는 D1, D2, D3는 그냥 D로 D5, D, G.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마찬가지로 해서 V, R로 그 다음에 로 V, 시타. 어? 아, sorry, 파이. 그 다음에 이거는 H3는 1이고 이거는 V of C예요. 이렇게 놓고 나서 이걸 이제 전개를 하면 로 해석 계수는 뭡니까? 이거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D5 VZ예요. D5 VZ. 예? 네? 빼기 그 다음에 DG 로 V 파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파이 해석에서는 로 파이 해서다가 이거 곱하기 이거 빼기 이거 곱하기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DG 순서를 잘 기억해 두세요. 오케이. 이거 곱하기 이거라고요. DZ V로 빼기 D로 VZ 더하기 아이고 팔이야. 그 다음에 Z 해석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빼기 이거예요. D로 로 V 파이 빼기 D5 V로 이게 답이에요 그냥. 맞죠. 로그네이. 아 H1, H2, H3 맞았어. 원오브로 이거를 갖다가 전체를 뭐예요? 원오브로로 나누면 돼요. 맞았습니다. 정신이 살아있는 여러분이 잘 할 줄로 믿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오늘 하려고 했던 일은 다 끝났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죠. 예제를 좀 풀어보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기서 2.5까지를 다 한 걸로 하면 내가 사실은 계획된 진도보다 한 주가 그렇게 되면 빨라져요.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여러분은 숙제가 가중되겠어요. 왜냐하면 숙제는 항상 진도에 맞춰서 하세요. 그래서 예제를 좀 풀겠습니다. 예제 example 2.4.2를 해보겠어요. 지금이 10시 10분 전 아 5분 전이네요. 가 지금 벡터 필드 V가 G 방향이고 G 헷 방향이고 그 다음에 그 VG가 여기서 VG밖에 없으니까 이거 그냥 V라고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로, 파이, Z 세 개의 코디네이트 중에서 로에만 디펜드한다. 레이디얼하게만 디펜드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이 말이 어떤 기하학적으로 상상이 가요? 이건 어떤 거냐면은 지금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 V는 G 방향이에요. 전부 다 이쪽 방향입니다. 이쪽 방향. 전부 이쪽 방향이에요. 이쪽 방향.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레이디어스가 일정하면 이 레이디어스가 일정한 곳에서는 전부 지해방향으로 다 똑같은 크기로 위로 간다 그런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만한 크기면은 이건 뭐예요? 전체 돌아가면서 다 이만한 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이제 기왕 수학을 공부하는 김에 기하학적인 것을 좀 이렇게 해석을 해가면서 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크로스 V 크로스 V를 계산을 해라 이런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크로스 프로덕트를 몇 번 하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자는 거냐 하면은 뭐 하자는 거예요? 열심히 이제 훈련시키는 거죠. 강아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선 첫 번째 거부터 맨 안에 거부터 뭐예요? 써보세요. 불러보세요. 로우 헤드, 그 다음에 로우 파이 헤드, 그 다음에 지 헤드 하고 D로 D5 DZ 하고 여기는 뭐예요? 제로? 제로? 뭐예요? V 이거죠. 그러면 지금 이거의 개수는 이거는 로우 헤드의 개수는 이건 뭡니까? 이거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중요해. 로에만 디펜드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걸로 미분을 해봐야 꽝이라고요. 이건 V는 로에만 디펜드하니까 0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의 개수는 0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로 파이 해의 개수는 지금 뭡니까? 이거를 이걸로 미분하고 0이죠? 빼기 이거를 이걸로 미분한 거예요. 그럼 이건 논제로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V로에 한번 미분한 거예요. V5. 그렇죠? 프라임은 뭐냐면 이 아규먼트에 대한 미분이에요. 그 다음에 G에서의 개수는 뭐예요? 이거 다 0이니까 0이라고요. 플러스 G 헷 제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은 V 크로스 결과를 갖다가 이거하고 V 크로스 그러니까 V 크로스 뭐를 하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로 V 프라임의 파이 해시라는 걸 하라는 건데 V는 뭐냐면 VC 해시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G 헷 크로스 파이 해서는 뭡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로 해시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다 오스토고널한 벡터 어떤 이모이의 어떤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도 이모이의 커빌리니아 곡선 좌표계에 대해서도 요 만약 이게 오스토고널한 시스템이면은 요 해트된 것들은 뭐냐면 다 IJK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G 파이 그러니까 Z Y -X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G 헷 크로스 파이 헷 하면은 마이너스 로 해시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해서 플러스 뭐예요? 로 V 프라임 곱하기 로 해시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계산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얌체 교수가 하는 일인데 이걸 싹 지우고 로 V 프라임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은 열심히 써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를 계산을 하면 이제 요 커넥션은 지우고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요거는 이제 요거하고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로우 해석에서는 마찬가지로 제로고 그렇죠? 플러스 로우 파이 해석에서는 로우 파이 해석에서는 이거를 이걸로 미분하는 이거를 이걸로 미분하는 거면 제로죠. 빼기 제로예요. 제로라고요. 그렇죠? 플러스 그 다음에 G 해석에서는 G
C의 세계에서는 뭐예요? G를, 요거를 요걸로 미분한 건 제로죠? 이거는 이걸로 미분하는 거네? 이게 결국 뭐예요, 이게? 답이 제로네요? 예? 이럴 수가. 이게 완전히 답은 맞네요. 근데.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기꺼이 여러분은 강아지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이거 자꾸 갖고 놀다 보면은 뭐 친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지면, 그러면 이제 수리물리에 속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뭐 이런 계산이 두렵지 않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번 계산을 또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예? 어떨 때 쓰는 거냐고요? 네. 유체역학에서 쓰는 거예요. 나비에르 스톡스 에퀴에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나비에르 스톡스 시오름이라고 하는 거는 시오름 이퀴에이션이 있어요. 나비에르 스톡스 유체역학의 흐름을 갖다가 유체의 흐름을 기술하는 방정식인데 거기에 이제 어떤 이런 해서 저서 원 논리니아 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퀘이션이 근데 사실은 이거는 아마 그 나비에르 스톡스 이퀘이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어떤 상황 같은데 나비에르 스톡스 이퀘이션 내가 기억하는 나비에르 스톡스 이퀘이션은 이런 복잡한 텀이 없어요. 근데 아마 어떤 특별한 경우에 이런 걸 갖고 있는 모양이에요. 하여튼 우리 목적은 유체역학을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는 그냥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이제 여기서는 그냥 엑서사이즈로서 끝내고 전자기에 관한 것이라면 여러분이 조금 물리를 파고들 필요가 있어요. 양자역학이나 전자기에 관한 거라면 파고들 필요가 있는데 유체역학에 관해서는 학부에 가르치는 과목도 없고 뭐 대학원의 어떤 특별한 천체물리라든지 이런 대기물리라든지 뭐 이런 데 가야 나비에르 스톡스 이퀘이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엑서사이즈는 마그네틱 벡터 포텐셜에 관해서 또 복잡한 거 하나 계산해 보겠어요. 이번에는 뭘 계산하는 거냐면은 요거 지워도 되겠죠? 네. 이게 막스웰 방정식 중에 한 개가 어떻게 쓰여지냐면은 B의 컬은 마그네틱 필드의 컬이 뭐냐면 뮤 제로 곱하기 J라고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전류가 마그네틱 필드를 만든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만약에 만약 B를 갖다가 우리가 이게 뭐냐? B가 우리는 뭐냐? 벡터 포텐셜이 존재한다는 걸 아니까. 왜냐면 다이버전스 오브 B가 0이니까 따라서 B는 컬 오브 A로 표시되는 그런 벡터 포텐셜 A가 존재해요.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면은 여기에 이런 그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럴 때에 벡터 포텐셜을 구해라.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경험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다고요. 지금 J는 이렇게 돌아가요. 어떤 서클 방향으로. 오케이?
빙빙 돌아가는 방향으로 커런트가 흘러요. 이 어떤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럴 때에 마그네틱 필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이쪽 방향으로 이제 올라간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만 벡터 포텐셜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사실 잘 감이 안 와요. 근데 답은 뭐냐면 이 벡터 포텐셜은 이 커런트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잡을 수 있다가 답이에요. 오케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A가 예를 들어 A가 파이 햇 방향으로 있다면 그러면은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실제로 이 커런트가 파이 햇 방향으로 되느냐 그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보기 이그젠플은 뭐냐면 실제로 거꾸로 뭐냐면은 A 햇이 파이 햇 방향이라는 것을 갖다 가정을 하고 J도 파이 햇 방향이라는 것을 보여라. 즉 충분하다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단순 계산입니다. 단순 계산인데 뭐예요? 그래,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은 컬의 A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커빌리니어 코디네이트의 공식을 사용을 해서 이 컬을 두 번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의 뜻은 그렇게 강아지가 돼서 한번 뛰어봐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렇게 계산하면 바보 소리 듣죠. 바보 소리 듣습니다. 근데 하여튼 한번 해보겠어요. 그러면 curl을 두 번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curl을 계산하는 공식을 써요. 그건 뭐냐면 r제곱의 sin 시타 분의 뭐야 이걸 크게 씁시다. 그럼 여러분 이미 여기 이제 교과서에 이미 모든 계산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걸 갖다 베낄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눈을 크게 뜨고 같이 계산을 해보자고요. Right? 그러면은 여기다 뭐를 써요? R 헷 그 다음에 여기는 R 시타 헷 그 다음에 R 사인 시타 헷 파이 헷 그렇죠? 여기는 DR D 시타 D 파이 여기는 뭐를 써요? 제로 여기는 뭐예요? R 사인 시타 곱하기 A 이렇게 써야죠. 응? 이걸 갖다가 벗겨야 될 거 아니에요. H3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나면 한번 계산을 하면 이게 뭡니까? 그럼 R 해의 계수는 밑에 있는 거 하고 R 해의 계수는 이거는 뭐냐면은 A는 또 뭐냐면은 A5는 R, 5에는 인디펜던트 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다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R과 C타에만 디펜드 하고, 이쪽 방향에 뭐예요? 이, 로테이셔널 시메트리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응? G방향으로의 시메트리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5방향으로는, 5에는 인디펜던트 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이 R, C타에 디펜드 하는 건데, 이걸로 미분하면은 뭔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R 해의 계수가 얼마냐 하면은 D 시타가 D 시타의 R 사인 시타의 A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 미분하면 제로 플러스. 그다음에 R 시타 해의 이거 미분하면 제로고 이걸로 미분하면 뭔가 있는 거죠. 빼기 DR에 R 사인 시타 A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이 계수는 제로 제로에서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미분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를 좀 간단히 쓰겠어요. 그러면은
1 of r 제곱의 sin 시타 분의 1 하고 r 해세 계수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하하 이게 뭐 간단하지가 않네요. r은 하나 여기서 한 개 캔슬 해주는데 그쵸? d 시타의 sin 시타 a 이렇게 되는 게 B끝 이거밖에 안 되네요. 플러스 이게 r 해세 계수고 시타 해석에서는 여기 r 하나는 나오는데 그 다음에 시타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r 하나 나와서 r 사인 시타 캔슬하면 여기서 1 over r이 남고 그쵸? 마이너스는 남아요. 마이너스 1을 시타 해석에서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dr의 ra 예? 시타 헷 이게 시타 해세 계수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아까 내가 했던 얌체짓을 한 번 더 하죠. 요걸 갖다가 싹 지우고, 어? 요번에는 뭐예요? 아, 1 곱하기 요거. 1 over r sin 시타 d 시타의 sin 시타 a를 쓰고, 시타 해세 계수는 뭐냐면 얘 r을 곱하면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요건 지워지고 여기는 뭐냐면 마이너스 dr의 r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r sin 시타 곱하기 제로니까 이건 제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면 이건 뭡니까? R 해세 계수는 이거를 이걸로 미분하면 뭔가요? 제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걸로 미분하면은 제로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R 해세 계수는 제로예요. 왜 이렇게 시끄럽냐? 5분 R 해세 그 다음에 자 과연 시타 해세 계수도 제로가 되어줄 것이냐 하면 봅시다. 이거를 이걸로 미분하면은 phi dependence는 없으니까 제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걸로 미분하면 제로네요. 행복하죠? 왜 행복하냐면 physics를 아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잖아요. 이 답이 과연 phi 해세만 비례하냐 하는 건데 그렇다 이거예요. r 이게 뭐죠 이게? 시타 해세 계수도 제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뭡니까? 이놈의 계수예요. 그러면은 r sin 시타의 phi hat 하고 그 다음에 여기 r 제곱 sin 시타 분의 1이니까 여기는 1 over r만 남아요. 1 over r 하고 이게 헨슬하고 이제 이거를 이걸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dr의 제곱에 ra 하고 빼기 이거예요. 마이너스 1 over r의 d 시타의 1 over sin 시타 d 시타 sin 시타 곱하기 a요.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응? 그러니까 크로스 프로덕트 이제 컬을 두 번 하는 것이 엄청나게 뭐 복잡할 것 같지만 사실 이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간단하게 됐죠. 다른 하나의 방법은 뭡니까? 뭐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다이버전스의 컬 그레디언트 빼기 라플라시안 A를 계산하는 건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한 번도 벡터에 대한 이 라플라시안을 내가 뭐 별로 워킹아웃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두 번 하는 것이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잊어버립시다. 이렇게 하면 바보 소리 안 들어요.
자, 그래서 뭐 오늘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다 끝났는데 지금까지 해서 이제 곡선 좌표계에 있어서의 그레디언트와 컬과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에는 조금 복잡하기보다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앱스트랙트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텐서 애널리시스를 하겠어요. 오케이. 그 텐서 애널리시스는 여러분들이 조금 미리 한번 읽어오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알겠죠? 예.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